안녕. 안녕. 집에 다들 잘 갔니?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지금 밥을 먹을 거예요. 미역국. 네, 수고했습니다. 네, 미역국 먹고. 네, 비가 엄청 오죠. 여러분 혹시 밖이에요? The guest stage was amazing. Thank you. 저 집밥 먹으려고요. 흑미밥. 이거 너무 흥미인데? 그리고 이거는 간장게장. Yes. 아, 간장게장이래. 양념게장.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갔어. 양념게장. And this is kimchi. This is from Asian mother gim. Yeah. From my mother kimchi. From my mother, 양념게장. From GS Isibo. Yes. Okay. Time to eat. 도시락 먹었죠. 도시락 먹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배가 좀 많이 고프네요. 먹을래요. 먹어야겠어. 예스, 지에스 25. 배고파. 잠시만요. 성국이 연습실 간것 같은데? 네, 오늘은 많이 먹을 거예요. 성국이 연습실. 젓가락 챙기고. 고마워. 현장에 또 와서 응원해준 팬들도 고맙고, 멀리서 응원해준 팬들도 고맙고,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 팬들도 고맙고. 나 일단 먹을게. 어우, 뒤에서 뭐 맛있네.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비비고 미역국이거든요. 맛있네요. 프롬 GS25. 왜 자꾸 화면이 꺼지지 이거? 고생했다 정말. 오늘 혼자서 나츠키짱 こんにちは. 라이브 미타. 나 스파이시. No, no spicy. 이거는 스파이시. This is spicy. Like it. 우리 엄마가 만든 게장인데 내 예상으로 아마 매울 것 같아. That's good. 그리고 저희 집 김치를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희 집 김치를 좋아해요, 전. 샤라포바, 신호, 링. 입에 미역이 묻었다고? 피곤해요. 사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빨리 후딱 먹고 치고 잘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오늘 공연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후기 또 얘기하면서 소통 조금 하다가 가려고 켰어요. 그래 보였어? 안 되는데. 미안해. 내가 피곤해 보였구나. 아니야, 나 아까 할 때는 피곤하지 않았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했다고. 너 왜 자꾸 움직이는 거야? 가만히 있어. 신호, 아이타이요. 도쿠모, 아이타이요. Can you say hi, Indonesia? Hi, Indonesia. Ling? Indonesia? Thank you for coming. 아까 차에 타는 순간 갑자기 피곤해지긴 했어. 근데 아까 영상통화하고 공연하고 할 때는 정말 너무 행복했단다. 이렇게 혼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영상통화 걸어주시고 해주셔서 얼마나 힘이 불끈불끈 났는지 몰라요. 오늘의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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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가사를 절었어요. 가사를 절었어요.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가사를 조금 틀렸답니다. 'What did you do today?' 'My solo concert.' 'Yes.' 네, 성국이 중간에 퇴근했더라고요. 저 영상 통화하고 있는데 매니저가 그래도 되나? 매니저가 도중에 퇴근하는 게 어딨어? 가수 옆에 꼭 붙어 있어야지. 그쵸? 성국이 먼저 갔어요. 오늘 아시안이 제 1일 매니저 해줬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막 할 게 없었대요, 오늘. 그래서 심심해서 같이 간다고 따로 왔는데 도와준 거죠. 근데 이제 영상통화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까 네, 지루했나 봐요.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누나들 차 타고 가버렸어요. 먼저 성국이도 고생 많았어요. 도와줬죠. 많이 도와줬어요. 옆에 계속 있어주고 프롬프트도 넘겨주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오늘 아까 가사를 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프롬프트가 앞에 있어요, 항상.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롬프트가 있는데 프롬프트가 갑자기 커진 거야. 갑자기 확대가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약간 가사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을 했어. 아니, 근데 솔직히 가사를 알아. 가사를 아는데
2절, 2절, 그때가 2절 가사였는데, 널 만나는 날 2절 가사를 부르고 있었는데, 아, 솔직히 가사를 다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아, 뭔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아, 뭔가 당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그러고서 속으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약간, 이따가 다른 노래 할 땐 또 저럴려나? 약간, 괜한 막, 이런, 잡념이, 잡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절지도 않아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가사를 덜어버렸어요. 딴 생각하다가 아 진짜 제가 성격이 그런 거 하나 뭐 생기면은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자꾸 딴 생각을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빨리 그 생각 버리고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가사를 살짝 저런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쇼코? 이따 봐? 어디 가요? 쇼코짱? 고생했어요 쇼코짱. 그래도 잘했어? 고마워. 프롬프터가 잘못된 갑자기 커졌어. 나중엔 되돌아왔지만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당황을 해가지고 땡큐 자, 저 잠깐 게장 좀 맛보겠습니다. 좀 추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이, 다리가 기네, 애가. 다리부터 좀 잘라야겠다, 너. 아! 찔렸어. 다리가 좀 긴데? 매워. 지금 양념 조금 먹었는데 매워. 와. 엄마! 너무 매워. 와우. 바로 와. 너무 맵다. 뭐였지? 아우 너무 맵는데? 와우 so very spicy. 오 서프라이즈. 저녁 한식 먹어. 내가 한식 먹으니까. 먹었다. 뭐야 이거? 불닭. 내일 기말인데 오늘 불닭 먹었다고. 기말 혹시 뭐 노래 하세요?
메뉴를 잘못 선택했나? 고민 좀 해보세요. 네? 매운 갈비찜 먹었다고요? 이게 왜 안 올라가니? 채팅창에 간장게장 아니고 양념게장. 복숭아가 좋다고? 그래? 난 이 다리 먹을 때가 제일 무서워. 찔릴 것 같아. 이거 뭐야? 치즈야? 아니, 매운 걸 잘 먹는데 우리 집은 너무 매워. 우리 집은 청양고추를 모든 음식에 넣기 때문에 너무 매워. 응, 그런 애니색 옷 입고 괜찮아, 빨면 되지 뭐. 엄마의 음식을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매운 거 좋아해? 채숙자? 어머님이 매운 거, 네, 좋아해요. 나랑 입맛이 맞네. 그치? 아우, 와우. 정신이, 잠이 확 깨네. 가라이토끼와 미루크. 미루크가 있으나 있지만 밀 아따 해도 이마와 노마나이 일본어 다 까먹어가지고. 카와치기 뭐야? 여보, 한번 여러분 이렇게 드리고 싶다. 하나씩 일본어 많이 까먹었어. 나는 밥 먹을 때 드링킹 하지 않아. 물이나 뭐 음료수나 잘 안 먹어. 다 먹고 나서 먹는 스타일. 미역국 드링킹 하고 있지. 오빠. 서현님? 예? 왜요? 근데 뭐 별거 없는데 지금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저희 근육은 밥 먹다가 보여드리기 좀 그렇네요. 왜요?
비오는데 집에 빨리빨리 들어가야지. 괜찮아요. 나니? 소래? 고안 미역국 양념게장 뭐라고 해야 되지? 일본어로? 양념게장 진짜 맛있어, 우리 집 거. 근데 이번엔 너무 매운 거 같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약간 손대기가 무서워. 다시 지금 먹으려고 또몇개 꺼내놨는데 몇개 꺼냈지? 한 네다섯 개돼 보이는데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한식이니까 한국말로 하래. 너를 말자. 미역국에 말고. 현미밥 되게 맛있다. 시집. 그럼 먹을 수 있지. 시집 오면 먹을 수 있지. 전수 받을 수 있지. 우리 엄마한테. 복근 없어요. 지금 밥 먹어서 들어갔어요. 밥이 모자라. 맞아, 모자라. 조금 이따 더풀 거야. 우리 엄마는 그냥 착한 여자 만나라고 하셨어. 그 말밖에 안 했어. 치아키짱, 아리가또. 밥좀더 가져올게요. Wait a minute. 이거 먹어야겠다. 누가 밥을 퍼놨어. 밥을 새로 하려고 퍼놨나 봐. 살짝 마른 감이 있지만 몇 개 말아먹는 거니까 먹어야지, 아까우니까. 매워. 오늘 여러분들 어쨌든 공연 다잘 보신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놓이네요.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밥은 저기 원소가 한것 같은데? 왠지? 그런 느낌? 원소가 집에 있었으니까 원소가 했겠지? 돈을 왔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더 잘하는데 조금만 보여준 거예요. 요즘에 에어컨 틀고 자고 선풍기 틀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되게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되게 건조했어요, 노래할 때. 그래서 좀 물을 많이 먹었죠, 제가 오늘 도중에. 목이 아프진 않은데, 건조한 거? 그것뿐. 최근에 본 영화는 크루엘라.
크루엘라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미쿠 나도 행복했어요. 갈라지지는 않았어? 살짝? 오늘 성대 접지하느라고 좀 힘 좀 썼지. 먹어. 오늘 먹는 날이야. 일요일이잖아. 우, so spicy. 여러분들 저녁 다 드셨어요? 후식? 후식은 난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데. 난 항상 옛날에 아이스크림 맨날 항상 먹었어. 밥 먹고. 약간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약간 그 뭐야 구름과자 땡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구름과자 태우시는 분들 밥 먹고 나면 구름과자가 그렇게 땡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뭔가 내가 아이스크림 땡기는 것처럼 땡기는 거겠지 생각을 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비비빅 비비빅 나는 약간 비비빅 잘 안 먹어. 비비빅은 가끔 먹 땡길 땐 있는데 자주 찾아 먹진 않아. 비비빅은 뭔가 팥이 너무 많아. 그 비슷하지 않아? 구름과자 땡기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비비빅은 약간 으깨서 먹어야 돼. 으깨서 우유 살짝 넣고 먹으면 맛있어. 그럼 약간 팥빙수 맛나. 나는 옥수수 익어가는 좋아하고 그리고 쌍쌍바 좋아하고 후엔크 좋아하고 Yes. Like my poppings. It's good. 돼지바도 좋지. 근데 돼지바는 약간 좀 먹을 때 화나. 왠지 알아? 자꾸 알갱이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좀 화가 많이 나. 단단히 화가 나. 그래, 나 좋아해. 다 흘려서 짜증나, 막. 아우! 그러면 막 먹어. 근데 그것도 주워 먹는다. 아까워서. 수박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그래요. 다 똑같아.
맞아, 주워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갱이가 또 남아있어. 아이고 그러면서 알갱이 또 죽고. 'Do you like cooking? Yeah. 자취 할 때 만들어 먹기 쉽지 않지. 네모씨는 요리를 하시나? 집에서? 나는 자취할 때, 혼자 자취할 때 진짜 많이 안 해먹긴 했던 것 같아. 그냥 가끔 엄마가 그런 거 보내주시면 그런 거 데워서 그냥 먹고. 밥 먹고 펜트하우스 보다가 잘까 생각 중이야. 안 해먹는구나. 요리도 하긴 했어요 저도. 근데 그런 게 더 많았죠. 엄마가 보내준 거 그냥 먹고 시켜 먹고. 근데 시켜 먹는 게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많이 시켜 먹었지 옛날에. 요즘엔 근데 잘 안 시켜 먹어요. 인사 언제 드리러 오냐고요? 추석 돌아오니까 이제 추석 때 갈까요? 추석 때 와서 음식 좀 하세요. 저희 사람이 없어서 음식 할 사람이 필요해. 그치, 맨날 요리하는 거 힘들지. 뭐 먹어야 될지 막 요리 종목 정하기도 피곤하고. 그쵸? 아휴 오늘은 또 뭐 해먹나. 지금 일을 하러 간다고? 늦게까지 하네? 후식까지 꼭 먹어달라고? 지금? 여기서? 라면? 라면은 진짜 내가 잘 끓여. 라면은 진짜 내가 최고야. 내 라면. 친구들도 항상 저한테 끓이라고 해. 네가 끓인 게 맛있다. 그냥 나 시키려고 하는 건가? 그런 소린가? 근데 내가 먹어봐도 내 라면 맛있어. 맛신하게 잘 끓이거든. 감칠맛이 나지. 삐삐들 라면 끓여주려면 라면 다 뿔 것 같은데? 집밥 먹고 있습니다. 은정이님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있어요. 양념게장이랑 김치랑 김이랑. 그럼 라면은 라면 끓일 때 청양고추 있으면 청양고추 조금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후추도 넣고 대파 크게 썰어서 넣고. 오우 너무 맛있겠다. 그렇게 먹어요.
네, 誰もいません。僕だけ宿舎にいます。그리고 기본적인 건 그럼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다들? 저는 신라면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신라면 주입식 교육을 받았어요. 아빠가 맨날 신라면만 사왔었어요. 무성 씨의 새로운 노래를 들어봤어? 아직 못 들어봤어요. 저그 티저는 봤는데. 들으러 가야지. 우성 씨 팬이에요. I love it, 우성 song. Really. 맨날 신라면만 끓여 먹었어요. 샤라뽀바, 굿나잇. 아, 오늘 안 자고 준비한다고? 아, 잘못 읽었다. 아, 이사 준비 잘 하세요. 페이스, 그거 정말 우성 씨의 손톱도 못 따라갔는데. 우성 씨께 훨씬 좋죠. 노래, 솔직히. 원곡자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재워버린대. How are you? I'm good. Happy. Happy day. Do you like girls? 뭔 소리지? 그래. 오! 깜짝이야. 삐삐들이 좋다면 좋은 거지 뭐. 대화 안 하고 브이앱 본다고요? 브이앱 보면서 대화야. 김치가 맛있네. 아무개. 약간 짜파게티 땡기는 김치야. 끓여? 짜파게티 하나 끓여? 아니야. 아빠이트까지 먹으면 너무 거한 식사가 될 거야. 다 먹고 디저트 좀 먹고 얘기 좀 하다가 펜트하우스 보러 갈게요. 라면 잘 끓이니? 태티가 대신 먹는다고? 밥을 아직도 안 먹고 뭐한 거야? 어서 밥을 먹도록 해. 짜파게티 어떻게 잘 끓이는데? 브리핑 해봐. 어떻게 끓여? 무슨 디저트? 아이스크림? 요즘 바쁜가 봐.
형 얼굴을 안 보이네. 롤모델이 누구냐고요? 저는 옥주현 선배님이요. 오늘 피트니스 못 가요. 오늘 헬스장 못 가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6시까지밖에 안 해요. 오늘은 헬스장 안 가요. 왜 웃는 거야? 왜? 바빠서? 지금 이거 3개 정도 남았는데 이걸 먹기 위해서 밥이 있어야겠죠? 밥을 한 번 더 떠올게요. 캡사이신 넣어 먹는다고? 그것도 괜찮다. 영어를 리필하고. 나는 짜파게티에 넣어도 고춧가루 넣어. 고춧가루 넣고 참기름 넣고 핑클때도 좋아했어요. 네. 핑클때는 솔직히 근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이빨 타베트네요. 네. 후라이팬에 짜장면을 짜파게티를. 그럼 더 맛있나? 뭔가 볶음 짜장 느낌일 것 같아. 땡큐 미쿠. 미쿠도 많이 먹어. 그리고 새우 있으면 새우 넣고 짜파게티에 고기 있으면 고기 넣고 차돌박이 이런 거 있지 넣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어. 히로짱 고안화 흥미? 한국어 흥미? 흥미 고안 흥미고안 데스. 짜파게티 요리사. 그건 완전 진짜 짜장이잖아. 맛있겠다. 내일은 회사 가서 연습을 또 합니다. 피자 좋아하죠? 페퍼로니 피자 좋아해요. 그렇게 먹어봐야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그건 Why are you well knowing?
뭐야? 댓글이 멈췄어. 김치랑 순두부 넣고 라면 끓여도 잘 먹네. 맛있게. 누구 아이디어야? 먹을 줄 안다. 카미가타 스키다요. 아리가또. 카미가타 쿄 카토 시마시타. 열라면도 좋아. 나 틈새라면도 좋아해. 먹자랄인데 너는 그게 살이 별로 안 찌네. 살찐 걸 못 봤네. 가꾸이요 치아키짱 아리가또. 운미지가 그 낮추다네. 운미지가 Can you show me your house? No. Sorry. House is very scary. 그래 숙자 자러 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모모짱 하이 또 이모 벌써 자? 이모 일찍 자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나? 내 방송이 졸려? 오베널 안녕하세요. 오빠는 어릴 때 어떤 어린이고 학생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활달한 아이였어요. 잠을 못 잤어? 나도 못 잤어. 내 목소리 들으면 잠이 온다고? 라디오를 해야 되나? 아닌데. 라디오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 잠이 오면 안 되는데. 김치 신라면 먹어본 적 있죠? 아니야. 자. 숙자야. 우리 엄마랑 이름이 똑같아. 어서 가서 자. 졸릴 때 자야 돼. 타이밍 놓치면 한도 끝도 없어. 캠린, 하이, 캠린. 우리 엄마는 김숙자야. 우리 엄마는 막 이름 바꾸고 싶어 하던데. 숙자가 뭐냐고.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막 지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든대.
근데 난 숙자 좋아. 괜찮아. 우리 엄마 친구분 중에는 엄마 이름이랑 비슷한데 뭔지 알아? 숙제. 숙제. 개명? 왜? You look so handsome today. Thank you, Blue. 이름 바꾸는 거 되게 어려운 거 알아? 멀리서 들으면 헷갈리지. 얘 숙제야. 얘 숙제야. 얘 숙자야. 아까 헷갈려 해놨겠다. 와우. 클리어. 나도 뭐 옛날에 당숙님들께서 해주셨던 얘기인데 내 기억으로는 제천이었나? 내 또 다른 이름이랑 하나 이름이 하나 있다고 막 그러면서 이름을 막 알려주셨는데 어렸을 때 듣기로는 지금 기억으로는 제천? 이재천? 이라는 이름도 있었던 것 같아. 아마도 제천이었던 것 같아. 그게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름도 있다고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나 내가? Yes, 구재천. 모르겠어. 뭐 당숙님께서 그런 말을 한 적 있었어. 어이제. 성국이 어머님 김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직접 구우신 김이라고 하시던데 성국이 말로는 피곤해 하시면서 김을 구우셨다고. 뽀려간다고? 너 닉네임 하던지. 뭔가 제천이 뭔가 이름이 뭔가 욕망에 가득 찬 것 같지 않아? 아닌가? 뭔가 큰일 하나 해낼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집은 추석 때 원래 추석 때 뭐 먹지? 송편 먹나? 송편? 우린 송편 안 먹어. 우리 엄마가 송편 안 좋아해. 그래서 그냥 밥만 먹어. 뭐야 이거? 김치 좀만 더 먹을까? 아닌가? 애매한데? 밥이 조금 남아서 그냥 김이랑 먹어야겠다. 김치가 좀 땡기긴 하는데 물채라도 먹어야겠다. 김장할 때 그 알죠? 고기 보쌈에 먹는 거 그거 먹고 싶다. 너무 맛있는데. 그래, 원래 아쉬울 때 끝내야 돼. 살을 좀 뺐는데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
어제 더티 푸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어제 밤에 이제 헬스하러 갔죠. 열심히 홍어 삼합 둘 다 안 먹어봤어. 같은 건가? 아, 하나인가? 이게 홍어 삼합이란 게? 나 더 먹지 않겠어. 이거까지만 먹을게. 뭐 먹었냐면 피자 and 컵라면 and 그리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12시 넘어가서 먹은 거야. 방금 말한 게. 피자 먹고 그리고 또 좀 이따가 컵라면 먹고 그리고 일어났어. 일어나서 브런치가 너무 땡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크루아상 샌드위치를 시켰어. 빵이랑 같이 다른 빵이랑 또 먹고 쟁반짜장을 먹었어. 탕수육이랑 그리고 수박 주스 먹고 그랬지. 그래도 그 전에는 계속 안 먹었었어. 어제만 좀 많이 먹었지. 그래서 오늘 좀 빠진 상태로 공연을 한 거지. 오늘도 도시락 먹고 지원이 생일 축하해. 나는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아. 이제 저녁 먹는 거야. 기절했다가 온 거니? 이름 바뀌었네. 피곤한데 잠깐 왔어. 와우. 야요이 켄 야요이 켄 코이시 야요이 켄 가고 싶다. 일본에 약간 한국의 김밥 천국 같은 느낌인데 일식을 파는 곳이 있어요. 야요이 켄이라고 맛있어요. 제가 많이 갔었어요. 정우성? 김 먹방은 그 저기 정우성 배우님이 아니라 여러분 전화가 왔었어요. 멈췄었죠? 아시안이 갑자기 전화하네. 여러분 잠깐 아시안한테 카톡 좀 남길게요. 지금 V앱 중 왜? 멈췄었지? 그치? Sorry. 아이고 잘 먹었다. 답장이 왔다. 뭐? 치킨? 아 이미 시켰어? 아니
다짜고짜 치킨이 11시쯤 도착 이러라. 나 방금 밥 먹었는데. 근데 먹을 수 있음. 걱정했어요.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치? 11시에 치킨이 도착한다는데? 그러면은 충분하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치, 그치. 배불러다. 근데 지금 네, 여러분, 아시안이 먼저 갔어요. 근데 집이 없어서 그냥 배고파서 밥을 막 꺼냈어요. 근데 아시안이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연습실에 있나? 갑자기 치킨을 시켰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러게, 11시에 도착하는 치킨은 어디서 시킨 걸까? 그러게, 무슨 치킨이 몇 시간이 걸려, 이게? 물어볼까? 근데 치킨이 왜 그렇게 오래 걸려? 사들고 아빠야? 성국 아빠나? 아, 치킨이 11시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11시에 도착한대요. 어디 있는데? 너? 치킨이랑 같이 오는 거야? 뭐야 이 사진? 자기가 도착할 수 있을 때쯤에 치킨이 도착할 수 있도록 했대요. 어디서 시켰어? 무슨 치킨이야? 커피 창이 뭐야? 커피? 커피? 뭐 얘는 차에 뭘 이렇게 놓고 온 거야? 차에 있는 모자랑 커피랑 챙겼어요? 커피는 안 챙겼는데. 차에 있는 향수도 놓고 왔네. BBQ 황홀? 황홀 시켰대요, 황홀. 황금 올리브. 맛있겠네. 대화 왜 읽어요, 창피하게. 잘 시켰네, 황금 올리브 맛있겠다. Good choice. Yes. 에토리카, 번역을 다 해주고 있어. 고맙게. 황금 올리브에 그 양념 소스 찍으면 맛있는 거 알죠? Good. 봤나봐요, 브이로. 피피들 오늘 태환이 형 무대 찢은 거 인정? 이러는데요. 인정입니까? 야, 이럴 거면 그냥 이 채팅으로 쳐. 땡큐. 땡큐. Thank you. 소스는 뭐 시켰어, 박상국? 소스가 오는 거니?
너무 후라이드만 먹다 보면 질릴 수 있는데 소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해 뭐해, 내가 제일 잘했다고? 그래? 감사하네. 네, 채성님. 아유, 그냥 센스가 좋으시네. 말솜씨가 좋으시네. 소스? 아, 지금 추가할 수 있어? 아직 안 시켰지, 너? 안 시켰는데? 이따 너가 올 때쯤 시킨다는 거 아니야? 그치?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시키겠다는 소리 같은데? 야, 나 근데 졸려. 치킨 오기 전에 잠들면 어떡해? 오케이. 이제 카톡 그만해. 치즈볼은? 야, 치즈볼은? 삐삐, 삐삐 줄 치킨도 사오래. 와, 졸리다. 치즈볼 맛있지. 아, 여러. 치즈볼은 누가 계산? 너가. 아, 근데 너가 사는 거야? 너가 사는 거니? 너가 사는 거 아니었어? 너가 시킨다며. 아우, 졸려. 비 안 맞았어요. 스태프분께서 우산을 씌워주셔서 안 맞았답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희한하네. 뭐가 희한해? 뻔뻔하고. 대표님 카드 나한테 있나? 대표님 카드 있으면 대표님 카드로 긁어버려. 땡큐 마리엔. 아이스크림 사갖고 올까? 아이스크림 땡기긴 한다. 베라는 뉴욕 치즈케이크, 아몬드 봄봉 그런 거 좋아해요. 사올까요? 사올 동안 여러분끼리 계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블랙 소르베? 블랙 소르베는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무슨 맛이죠? 레몬 맛인가? 들고 갔다 오자고요? 그럴까? 핸드폰을 들고. 일단은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 이게 도중에 보이스 온리로 바꿀 수 있어?
마스크를 끼고 지갑을 들고 나가볼까요? 그런데 대충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대충 좀 치울게요. 어우 지지 보여주면 안돼. 지지 잠시만요. 치즈 스틱 있다. 치즈 스틱 먹으면 되겠다. 치즈볼 말고. 여러분들 댓글을 여기서 볼게요. 코로나 끝나면 단체 브이앱 해달라고요? 단체 브이앱 어렵지 않죠. 코로나 끝나도 안 끝나도 할 수 있어요. 치즈스틱 F 산다고 했는데 참 F 왔나? 아 그래? 할 수 있나 보네 도중에. 셀카 봤을 때부터 궁금했다고? 뭐가? 셀카? 할 수 있나 보네. 여러분 음스를 보여주려는 건 아니고 음스를 냉동실에 보관하면은 여름에 좋은 거 알죠? 음스는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처박아 놔야 돼요. 원서 오빠가 냉장고에 있다고요? 아 이거야? 원서 스티커. 세균이 더 많이 번식한다고? 아 그래? 근데 밖에다 두면 벌레 꼬이잖아. 밖에다 놔도 벌레 꼬여. 조용히 해 이것들아. 어우! 프라이팬 떨어뜨릴 뻔했다. 아 지갑 가져야 되지? 마스크랑 지갑을 가져올게요. 요즘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좀 걸어가야 되니까 그냥 편의점으로 갈게요. 같이 가자. 재밌겠다. 히피들이랑 편의점 가는 거야, 나? 재밌겠다. 편의점 가서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나? 자, 여러분 떠날 준비 되셨나요? Are you ready? 가볼까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카메라를 잠깐 좀 가릴게요. 저희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 뭐야, 좀 살림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여러분 너무 좀 지저분해서 좀 가릴게요. 어, 지갑을 안 가져가 버렸네. 외상할 뻔했어. 하, 보이스 올려는 거 있네. 오케이 됐구나. 왜? 좋네. 보이스 언니가. 저는 얼굴이 익숙해서 외상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볼까요? 말해주세요. 끊겨? 없어가지고 큰일났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들리세요? 지금 들려요?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죄송해요. 들려요? 아니, 나 데이터를 나가니까 이게 걸 쓰는 것 같아서. 데이터가 조금 그걸 생각을 못했네.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이파이 연결했는데? 왜지? 괜찮아지면 주세요. 지금 괜찮아요? 3초마다 끊긴다고? 가끔 멈춘다고요? 다시 킬까? 연결을 돼요?